비즈투데이입니다. 삼성전자의 2024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 허브 플러스가 글로벌 가전업계 최초로 UL 솔루션즈 주간 사물 인터넷 보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를 획득했습니다. 이 냉장고는 올해 상반기 글로벌 출시를 앞둔 가운데 강화된 AI와 IoT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UL 솔루션즈 검증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보안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이아몬드 등급은 악성 소프트웨어 변조 탐지와 불법 접근 시도 방지 등 항목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 보고서 유출에 임직원이 개입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하나오션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군사 비밀 자료 촬영 및 활용에 대해 상급자들이 알고 있었으며 결제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는 대표나 임원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오션은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해당 사건에 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됐는지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후 조치가 있어야만 우리 방사업계에서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세계푸드가 프리미엄 순대 전문점 순대실록과 손잡고 식물성 순대볶음인 유아 왓츄 이트를 내놨습니다. 이 제품은 6개월간의 공동 연구개발로 탄생한 냉동 밀키트로 신세계푸드가 자체 개발한 식물성 순대와 순대실록의 170시간 숙성 비법이 접목돼 평소 순대를 즐기지 않는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맛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혁신적인 대안식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지구를 위하고 우리 환경을 위하는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먹거리에서도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오늘 한전 광주 전남 본부와 담양지사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인 CEO 현장 소통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김 사장이 취임 후부터 강조해온 소통에 대한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인데요. 행사에서 김 사장은 재무 정상화 조기 달성, 기업 체질 혁신, 성장 동력 창출 등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직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전의 내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춰 본사부터 사업소까지 신속히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